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교 의원은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생 1인당 10만 원의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미사용 예산과 기금 적립금 등 219억 원을 삭감해 관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